몽키 테니스 4탄, 3탄에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공을 낮게 깔아쳤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저희 해결사가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게임 중에 상대편이 뒤에서 스트로크를 칠 때도 있을 것이고 상대편이 발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를 때마다 이 높은 공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중급자 이상 상급자로 넘어가면 스트로크에서도 슬라이스 그 다음에 발리는 또 슬라이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낮게 깔리는 공들이 많겠죠. 낮게 깔리는 공들에 대해서는 저번 몽키 해결사 3탄에서 높은 공을 처리하는 방법에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높은 공을 칠 때는 라켓면을 이렇게 세워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미들은 이렇게 중간을 쓰시고 낮은 공이 오면 내가 여기서 이 라켓을 가로의 모양보다는 밑으로 다운을 시켜서 옆에서 보시면 내가 이 라켓을 가로로 쓰시는 것보다는 밑으로 다운을 시켜서 공을 내가 조금 더 컨택을 하는 게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중급자 이상 분들과 상급자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낮은 공들이 평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테린이나 초보자분들까지 내려가시면 내가 평소에 이제 배웠는 타점 자체가 여기서 허리에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허리에서 배운 상태로 내가 이걸 공을 뭐 코치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잘 치시는 분들이 자세를 낮추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내가 스윙하는 이 궤도가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면서 이 가로의 모양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뒤에서부터 다운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밑에서 공을 조금 더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는데 옆에서 보시면 이게 평소에는 이 미드레 정도의 평소에 일반적으로 많이 치는 공의 높이에서는 내가 공을 컨택을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 공이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면 내가 이 공 자체를 라켓을 눕혀서 공의 조금 오른쪽 면을 컨택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더 긁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은 공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화이트 몽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요렇게 보신 것과 같이 내가 이거를 공을 자 조금 중간에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낮은 공을 처리를 할 때 내가 요렇게 자 제 샷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로 치지는 않아요. 여기서 내가 이 낮은 거를 컨택을 해서 내가 자 여기서 경기 운영이 들어간다면 내가 이 낮은 거를 컨택을 해서 앵글을 칠 것인가 아니면 센터를 칠 것인가 그리고 이 내가 낮게 오는 것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물러나서 내가 로브를 들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선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을 경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더 설명하자면 당연히 낮은 공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나 이런 것들은 뒷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조건 다운이 돼야 돼요. 다운이 된 상태에서 라켓 헤드도 충분히 다운되고 이 레깅이 확실히 된 상태가 돼야 내가 여기서 헤드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몽키 테니스에서 나왔던 이 리버스 포핸드 리버스 포핸드를 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라켓이 돌아와서 어깨선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몽키 해결사 4탄도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과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잘 해결이 되셨는지 자 댓글을 조금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만감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